1월 달에 말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한번 먹고 150원까지 먹고 이게 시원하게 한번 더 털어냅니다. 이게 개미털기거든요. 근데 이거 까만색 선이 하나 있죠? 네네. 이거 개미털기라고 말했죠? 네. 까만색 선이 있죠? 이때 내가 털렸어. 이때 내가 털렸어. 너야? 저요. 넌 왜 안 끼는 데가 없어? 왜 안 끼는 데가 없어? 이게 나였다 둔다 두비두바 그게 나였다. 아이씨 나도 잘 쓰이기다가 그 형님들 개미털기 잘하더라. 그 나도 털렸어. 20몇 원에 샀지만 20 얼마에 샀지만 나도 털렸다. 네 이렇게 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설거지를 해먹습니다. 네네. 왜냐면 아까 녹취록에서도 나왔잖아요. 10번 해먹을 수 있다고. 한번 해먹었죠. 이제 두 번째 해먹을 때 또 한 번 더 이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4월 애들이 400원을 올리지 못하면 수술을 하도 못 받아가 어떻게 올려야 돼 저들. 8월 정도만 올리기 시작할까? 하여튼 200원은 무조건 가지 싶어. 아,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작업하는 애들이 400원을 올리지 못하면 수술을 못 받아가. 네네. 요게 흔히 있는 그 MM팀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다 저래. 누군가가 이제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를 올리지 못하면 수술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뭐 무조건 얼마 가지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설거지가 다시 한 번 더 시작이 됐는데 네네. 우리 H당은 결국에는 400원을 갔느냐? 네네. 400원 못 갔죠. 못 갔습니다. 네, 400원 못 갔습니다. 왜냐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설거지예요. 무슨 설거지냐? 요거 설거지입니다. A씨가 있죠. 네. A씨랑 통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통화하는 사람이 또 통화하는 사람한테 알려줘. 그 사람한테 또 알려줘. 또 알려줘. 또 알려줘. 모두가 아는 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400원 갈 줄 알고 몇 억씩 돈을 쳐봤고요. 돈을 막 받고 시작하면 이제 밑에 있는 개미들이 야 나도 한 입만 줘봐라 야 하면서 갑자기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찌라씨가 돌고 막 텔레그램방에 뭐 세력 MM팀 작업팀 가격 목표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털어먹고 뭐 털어먹고 하면서 누군가가 저를 소스 하나 풀면 다 풀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누구만 돈 버냐? MM팀만 돈을 봅니다. MM팀 400원 가야 돈 번 다음에 왜 얘네들 돈을 버느냐? 야 매집은 17원에 해놓고 400원이면 야씨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네들 그냥 물량 던지면 다 수익이에요. 맞아요. 400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이 매도하겠죠? 네네. 그러면 그 전에 MM팀이 팔아야 MM팀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럼 그럼. 세력들은 400원 전에 털어먹어야 400원 전에 사람들이 광기가 들어올 때 털어먹어야 돈 되니까 우리의 H닭이 400원 도달 안 하고 요 내용이 풀려가지고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거지적에 대한 시세 조정 언급이 다 나왔어요. 네네. 다 나오고 이런 게 다 까발려지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재단에 이제 SBS 측에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코인 가격 상승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실행은 안 했어요. 냄새는 풍겼지만 먹진 않았다. 그렇지. 도움이 될까봐 가격 범핑을 하려고는 했지만 하진 않았다. 그렇죠. 근데 왜 열 번 해먹을 수 있다는 말이야? 간단합니다. 자, 비싸면서 계좌 까주면 돼요. 아, 그렇네. 네, 간단합니다.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껏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빗썸 형님들 저때 당시에 누가 매집을 했고 어떻게 매도가 되고 거래가 됐는지 그거 까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MM하는 계정은 저는 수수료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수수료가 싼 계정 재단용 계정을 아마 빗썸에서 제공했을 겁니다. 왜? 나 실제로 그 재단용 계정을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 그렇죠. 수수료가 싸요. 근데 출금이 안 돼. 맞아요. 네, 그런 계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번 까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기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코인 시장은 자율 규제잖아요. 네네.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걸리더라도 자본시장 위반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전혀 없고요. 그냥 사기죄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H닭 회장이 변했어요. 아,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요. 바꿨다? 네, 다른 사람을 이 회장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조금 애매하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뭐라고? 거래소야, 거래소야. 이거
잡뉴스가 아니라 SBS에서도 뜰 정도로 이제 대단하게 이제 대서특필되었는데 너희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빗섬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H닭은 왜 지금 유의 종목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서 H닭이 최저유의가 지정되진 않으셨고 이게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 공지사항 통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시거든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뉴스가 다 뜬 건데도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야? 심사하는 재단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진짜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단해서 투자유의 지정을 할 거고 재단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투자유의가 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랑 심사하는 부서에서 협의하에 지정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정확한 안내는 여기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네, 그거 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대서특필돼서 뉴스가 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빗섬 측에서는 빠른 대응은 없다. 빠른 대응은 아직까지 나아지진 않지만 사람들은 벌써 대응했던데. 네네. 사람들은 대응해서 벌써 막 36%까지 막 뒤지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빗섬 측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뭐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했었던 우리 빗섬 대표님. 네네. 네. 빨리 유의 종목을 거려줘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들 저점 매수하겠다. 그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사실 이런 사건들이 떴을 때 이런 뭐 이제 KBS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들과 합신문하고 또 함께 하면서 거래 내역들 이런 거 까주면 진짜 멋있는 거래소가 아, 니들도 걸리겠구나. 아, 꿈에서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못 가주나? 아, 이거 꿈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조심이란 뜻이잖아, 이 인간들아. 니들이 떡 나갈 때만 써서 그렇지. 야, 조심할 때가 지금인데 왜 지금 유의하란 말로 왜 안 해줄까? 좀 해주라. 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